오케이 네, 드라마 네. 제목. 이번 진짜 바로 가. 그래 뭐 꼽. 처음 하는 걸로. 화이팅. 인도인 세계. 오. 해를 품은. 해를 품은 달. 해 품다. 동백꽃. 땡. 진짜로? 야 그냥. 땡. 진짜로? 야 그냥 책임처럼 얘기하면 되지. 동백꽃 필무렴. 이걸 안 봤어. 이거를.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니래도 그냥 동백꽃 필무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가만히 있었어 그냥? 눈가로 왜 그렇게 뛰어? 왜 아무 말도 안 해? 아니 왜 아무런 아니 말하면 아니 뭐 뭐라도 아니 여기 저기 뭐야 뺑덕 엄마 얘 나쁜 여자가 얘기 안 할 상황이 아니거든. 뭔데 동백꽃 필무렵 아니야? 맞아. 아니 안 보더라도 그거는 너무 히트해서 야 세도한다 세도하라. 딴 게 막 동백 너 근데 알아? 동백꽃 필무렵이란 드라마를? 아 잠깐 때려도 된다면서 때려도 된다면서요. 그래서 근데 민호가 더 웃겨. 다시 때려. 뭐야? 지금만큼은 야, 지금 아들이 짱인데 신흥 무전에서 아들이 짱인데 야 신흥 무전이 그게 아니라 그냥 형 영상 편지 한번 보내요. 아 영상 편지 보내면 이거 편집 만들 것 같은데. 이미 편집 안 돼요. 감자전 날아갔잖아요. 편집 일단 공백꽃 모두 스텝. 아니 공효진 씨 부터 일단 불러야지. 공효진 선배님 그리고 저기 강하늘님 필구님. 네 너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. 예.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심심하게 하면 안 되지. 정중하게 해요. 심심하게 아니고 진지하게 해야지. 진지하고 재밌는 하지. 사과의 말씀을 재밌는 사과로 재밌게 하고 심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개인기 해야지. 그래도 하라니까 하네. 나였으면 안 했어. 아, 너 본 적이 없는 어떻게 알아.